안녕하세요. 치킨교주입니다. 오늘은 메소 카피타투스를 청소를 해줄까 하는데 지금 그 수통에 물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을 넣어줄 겸 겸사겸사 이 녀석은 메소가 들어가면 우선 수확개미란 뜻이긴 한데요. 수확개미 중에서 그 대두병정으로 되게 유명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병정 자체가 머리가 너무 큰 종류기도 하고요. 엄청난 번식력을 보여줍니다. 우선 찌꺼기를 좀 빼주고 싶은데 지금 개미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우선 조심히 한번 찌꺼기를 꺼내볼까 해요. 개미가 없는 쪽을 좀 위쪽으로 최대한 개미가 안 빨려 들어가서 청소를 해줄 예정인데요. 쉽지가 않아요. 여기저기 다 개미들이 있어가지고. 문제는 이 녀석들이 자극받으면은 튀어나온다는 게 문제죠. 계속 튀어나와서. 우선, 이쪽에 그럼 벌레를 한 마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좀 빼주고요. 지금 물이 거의 떨어진 상태예요. 수확개미는 먹이와 물만 있으면 무한 번식이 가능한 종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이 꼭 중요합니다. 수분 자체가. 레드러너 로치 순놈을 여기다 넣어줄게요. 좀 움직여줘야 저길로 모일 텐데 움직여주네요. 좀 가까이. 잘 보이시나요? 우선 제가 발버둥을 쳐주면 저쪽으로 좀 모일 것 같아서 자, 우선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은 찌꺼기라. 이것도 다 거의 다 먹은 찌꺼기라 좀 털어내 주겠습니다. 뭐 남은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고 싶은데 워낙 수확개미들이 생각보다 공격성이 강하다 보니까 청소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이쪽에 보이시나요 이거? 엄청난 큰 대두병정이 있죠? 워커랑 크기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쓰레기를 한쪽으로 좀 몰아주겠습니다. 쓰레기를. 아직 먹이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채워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먹이통을 놔주고 그 수통을 이쪽으로 넣을까 합니다. 밖으로 엄청 큰 녀석이 튀어나가가지고 주워서 다시 넣습니다. 이것도 갈아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남은 알곡은 다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확개미들이 생각보다 공격성이 엄청 뛰어나서 동물성 먹이 역시 매우 잘 먹는 편이에요.
밖으로 튀어나온 애들이 좀 있어서 주워서 넣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쪽에 너무 많이 지금 개미집에서 많이 빠져나와서 쓰레기를 못 치워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우선 대두병정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병정개미가 머리가 저렇게 크고 사이즈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요. 그게 이 종의 진짜 큰 매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메소 중에서 한 두세 번째 비싼 녀석을 꼽으라면 바로 이 종이 제일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나가는 종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네. 아무래도 콜로니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게 강해서 약간 흔들림이 있으면 안에 있던 수많은 개미들이 밖으로 튀어나와요. 살짝 이 녀석들 옆으로 빼고 여기다 급수탑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병정 아닌 이상에는 조그만 애들은 대부분 깔려도 바로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놔주면 됩니다. 병정개미만 피해서. 그리고 종종 이렇게 육식을 해줘야 여왕개미의 산란율도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빨아들이고 워커를 빼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워커가 많이 나와 있어서 먹이를 좀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좋게. 이것도 한번 바꿔줘야겠네요. 먹이를 좀 펴줄게요.
이래야 한쪽으로 모으거든요. 쓰레기는 한쪽으로 놓고. 그리고 아까 빨아들인 녀석들 중에 사육장으로 다시 털어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녀석들을 좀 편하게 분리를 할까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청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남겨주세요. 매번 이렇게 찌꺼기가 같이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통을 얹는다 그래도 저 깨끗하게 완전히 이사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수가 워낙 많긴 하지만 최소한 워커가 줄어드는 데미지를 좀 없애고 싶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끝에 튜브 끝에 활석가루를 발라서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이게 될런지. 자, 개미 한 마리가 내려갔는데요. 개미들이 이 튜브를 따라 내려오다가 주춤하고 다시 올라가요. 계속.
아,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다음번에 청소할 때좀 쉽게. 새벽장 모서리에 얘네들이 씨앗 껍데기를 붙여놓네요. 지금 개미 한 마리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다시 올라가네 또. 자, 한 마리가 용감하게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아, 근데 저기서 번번이 돌아가네요. 너무 직각인가? 원래 어느 정도 경사까지만 오면 미끄러질 거거든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녀석들을 쓰레기 어떻게 분리를 할까? 그게 참 고민입니다. 사실 매번 따로 통을 연결해 준다고 해도 완벽하게 다 이사를 가진 않아서 그렇다고 워커들은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매번 시간이 걸려서 직접 분리를 해주긴 했었는데 시간이 뭐 그냥 10분, 20분 걸리는 게 아니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선 이 테스트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옆에다 따로 빼놓고요. 개미들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소 카피타투스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들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히 병정 자체가 대두병정이에요. 일반 워커들 사이즈 크기 차이도 꽤 많이 나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류가 워커랑 병정이랑 차이 크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저 녀석보다도 큰 병정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병정 크기도 워낙 세분화로 나눠져 있고요. 지키는 위치나 하는 일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해요. 지금 이것은 앵무새 간식으로 나눈 조예요, 조. 이렇게 매달린 간식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건 한국에서도 판매가 되고 중국에도 있어서 중국에서 사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앵무새 기르는 분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로즈 회원님,
레드로즈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걸 사서 수학개미 그릴 땐 이게 편리하다고 하셔서 이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육장 전경입니다, 이게. 3구 사육장인데, 문제는 이 옆에가 한번 가득 찼어요. 이 옆에가 가득 차서 추가적으로 연결을 해준 겁니다, 이걸. 별도로 구입을 하였고요. 지금 이 사육장에 튜브로 연결하고, 이 사육장도 같이 기역자 엘보를 써서 연결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다 오픈을 한건 아닙니다. 지금 아직 여러 칸이 닫혀 있어요. 아직 오픈을 안 해줬고요. 우선 더 늘어나면 그때 오픈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보시면, 자, 오픈을 이쪽 4개는 오픈을 한 상태고요. 이거는 얼마 전에 오픈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직 곡식이 들어와 있지 않고요. 이쪽은 대부분 자세히 나올까 모르겠네요. 이제 여왕이 여기 있는 건 아닌데, 욜로 애벌레나 나용들을 갖고 와서 이쪽에서 키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2층은 그냥 곡식으로 꽉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여왕개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이게 카메라가 썩 좋지 않아서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요. 이쪽에 여왕개미가 지금 있고요. 이쪽에서 알을 낳고, 개미들이 알을 가지고 통로를 이용해서 옮겨서 아까 보여드린 그쪽 방으로 갖고 갑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옮겨서 갖고 가서 첫 번째 방에서 기릅니다, 애벌레를. 근데 아직까지 이것도 작년에 초기로 시작한 군체다 보니까 아직까지 군체가 작아요. 그 다음에 그퀸 자체가 단수입니다, 단수. 여왕 한 마리 개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작은 편이에요, 현재도 군체가. 네, 씨앗을 많이 쟁여놓을수록 확실히 빨리 불어나고요. 씨앗이 저렇게 그냥 쌓여있고 급수통에 물만 있으면 수학개미는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무한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종종 동물성 먹이기 급여를 해주시면 충분히 불어나요. 충분히. 우선 이 종류도 지금 제 예상인데, 처음부터 복수를 했으면 이미 이 연결한 것까지 다 가득 차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이쪽은 아예 안 열어줬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맨 위층 같은 게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많이 불어나면, 아직도 기껏해야 한 1,000마리 되려나요? 아직까지 너무 중기? 중기 정도 군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 열어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소는 대략 이걸로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따로 빼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찌꺼기고요. 찌꺼기에 개미들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통으로 끝에는 활석가루를 바른 그 튜브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지금 워낙 사무실이 어두워서 초점이 잘 맞질 않네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개미가 이제 이쪽으로 걸러지고 있어요. 한 마리가 나와서 떨어져 있긴 한데, 이쪽에 나오면 일로 옮겨주겠습니다, 이제.